아프리카 TV에서 그술 먹고 휘청휘청 하면서 푹 처진 찹쌀 도넛스 팬티 사이로 오픈 해보고 그런 거 보면은 방송에 재지는 없다. 그냥 뭐 단지 이렇게 합동 방송하고 하면서 옆에서 빚을 내는 효과를 할수 있어도 그 친구가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 같아. 내가 감히 뭐 이렇게 다 다른 BJ를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BJ 하기 전에 형 동생이었기 때문에 나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. 그 찹쌀 도넛스 축 처진 찹쌀 도넛스 목격자들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영적 먹었잖아. 찹쌀 도넛은 형님도 추억이. 형은 느타리 버섯이었고 서바로마 송이 버섯이고 나는 도넛은 안 하잖아.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. 송이버섯 사건 때문에 형님 진짜 형님 저 마음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. 그 당시 방위 회장이셨던 부로행님께서 직접 본사에 가셔가지고 이놈 좀 풀어달라고. 아유 지난 이야기지만 진짜 힘들었다 그때. 진짜 진짜 힘들었다 진짜. 아니 앞으로 방송 못할 줄 알았어. 근데 방송에서 이제 내가 이제 일부러 꺼낸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용서해 주더라고. 아니 나는 그래도 시원하게 오픈했다. 그 당시 그거를 본 사람들이 여자 시청자들이 있어. 그날 내가 그때 방송에 순위가 몇이었냐면 50 52 아니 60이었어. 60이었는데 60이 하고 방송에 60이었어. 60 찍었지. 62 찍고 그 당시 이제 윤희성이 박현우 다 데리고 나와갖고 방송했지. 시청자도 엄청 많았지. 그래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방송 밤새도록 계속 방송했어. 밤새도록 한 맨날 며칠 계속 막잠몇 시간 안 자고 방송하다가 사고 터진 거지. 나도 모르게 자다가 이제 긁었는데 긁다가 뺐는데 그 남자들은 약간 습기가 찹니다. 습기가 차가지고 긁다가 뺐는데 촉촉했는가 봐. 근데 그게 이제 빼다가 이제 자다가 빼다가 손에 딱 달라붙었던 거지. 찹쌀 도넛이가. 그래서 손은 뺐는데 그게 붙어가 딸려온 거야. 손을 빼는데. 아, 참나 그날 그 악몽이었다. 악몽 이야기하지 말자. 정말 괴롭고 뜨거웠다. 남자들은 공감할 거야. 여자들은 공감 못해도. 그 이후로 한달 동안 나를 본 사람들이 없었지. 그 뒤로 한달 동안 나를 본 사람들이 없었지.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추억이지. 그래도 추억이지.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방송에 뜬 나왔는데 한달 뒤에 풀려고 나왔는데 아유 팬들이 얼마나 좋아해 주든지. 정말 뜨거웠어. 좋았다. 추억이다 정말. 찹쌀 도넛 사건. 아우 말도 하지 마라. 지나가다 장날에 지나가다가 까베기하고 찹쌀 도넛 튀겨놓은 거 진열해놓은 거 보면 아유 아직도 막 치가 떨린다.
똥사건은 뭐예요? 똥사건요. 아, 뭐 똥사건도 그것도 이야기도 깁니다. 참 더러운 거로 계속 정지를 먹었는데 친구들 불러가지고 이제 같이 방송을 같이 했습니다. 그 당시 제 방송이 이제 젓갈이라고 젓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젓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조금 짜요. 좀 짜. 어릴 때는 지가 이제 터득터득 막 계산도 잘하고 그랬는데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좀 짠돌이 짓을 좀 해갖고 젓갈이 됐어. 별명이 젓갈이 됐는데 내가 이제 1차를 내가 이제 계산을 하고 그날도 방송 재밌게 잘 했었어. 친구들하고 같이 방송 재밌게 잘 하고 1차 2차도 가고 2차 가서 내가 계산하고 3차째 이제 호프집에 갔는데 호프집에서 술을 먹다가 내가 장난으로 어차피 내 방에 게스트로 나왔기 때문에 그 술값을 제가 계산을 하는 게 맞죠. 왔는데 이제 친구한테 마 3차 네가 사라. 어? 그 호프집 그 비싼 호프집 아니었어. 봉고비어 같은 그런 좀싼 호프집 동생 가게인데 가격이 싸 저렴하고 그런 호프집인데 마 네가 사라. 어차피 내가 계산을 하려고 했지. 하려고 했는데 이야기를 던져놓고 한참 있다가 아 이마가 안 보이는 거야. 어? 안 보이는 거야. 안 보여. 안 보이더라고. 그 전화를 했어. 전화를 했는데 없는 거 전화를 안 받아. 전화를 안 받아. 그러니까 형님들이 방송 보던 시청자님들 그 당시 방송 한 천명 넘게 보고 있었는데 천명 형님들이 젓갈 도망갔다. 전화해봐라. 잡자. 빨리 찾으래 젓갈이를. 친구들하고 합동 방송하고 있는 도중에 이제 친구가 없어져가지고 젓갈이가 안 보인다. 형들이 빨리 찾자 이러더라고. 젓갈이 안 보인다.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젓갈이가. 전화를 다 넣은가. 그리고 집에 갔어. 저기 젓갈집 앞에 갔어. 젓갈집 앞에 갔는데 젓갈이 타고 왔던 차가 지금 앞에 대져 있더라고. 니는 오늘 죽었다. 형들이 문을 뚫고 들어가자더라고. 그 당시 이제 천 몇백 명 보고 있었는데 젓갈집 앞에 갔는데 젓갈 차가 있으니까 젓갈집 문을 뚫고 들어가자. 유리창 다 깨우고 들어가자 하더라고. 도저히 뭐 깨우고 할 수는 없잖아 친구 집인데. 그래서 엿 먹으라고 친구 집 앞에 대문 앞에다 똥을 쌌지. 아파트인데 아파트 문 앞에다 똥을 쌌어요. 똥을 쌌는데 다음 날 돼가지고 엄마가 이제 안에서 이제 문을 열었을 거 아니야. 문을 팍 열었는데 그 똥이 식빵에 딸기잼 바르듯이 그 식빵에 그 생크림 바르듯이 얇게 차 부채꼴로 이랬는데 똥이 차 바닥에 펴진 거야. 펴진 거야. 똥이 펴져가지고 그거를 인증 사진 찍어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. 그래가지고 똥을 싸는데 이제 똥을 그때 비쳤으면 안 됐는데 똥을 비쳐가지고 정지를 먹었지. 그참 똥사건 말하지 마라. 그것도 소갈이 엄청 했다. 소갈이 엄청 했어.